한번 읽어보세요. 좋다. 좋다. 좋아요.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. 그쵸?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쓰고 싶어. 일벌집 내서 뭐 하냐고. 할 거 없다 해갖고 안 갔죠.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못 배운 게 이제 그냥 다 넘어가 버렸지 뭐. 내일은 범소풍 날이다. 친구들과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을 하니 설렌다.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. 공부해서 너한테 문자도 잘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낼게. 너도 할머니한테 편지도 하고 공부 문자도 보내요. 서로 주고받고 하자. 어린 시절로 들어간 기분으로 다시 공부 열심히 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